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조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 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안에까지 제대로 익을 수 있도록 가위로 골고루 안에까지 익어야 되니까 가위로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안에도 많이 익었죠? 생리 스타터라고 해서 이 수세에 전화를 붙이는 이 전화제를 거기에 넣어서 생리 스타터를 해갖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생리 스타터가 없어서 오늘 양주에 있는 전원상품관에 최상급 숯을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숯의 양이 너무 작으면 불이 좀 타다가 말아버려요. 부탄가스에 요 토치를 이렇게 끼워서요. 토치를 이렇게 하고 불이 핀 다음에 요걸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유지가 돼요. 요건 불꽃 조절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안에 넣었던 그 점화제 쪽에 불이 붙어서 어우 불꽃이 상당하네요. 점화제 안에 있는 요거 점화제 요게 불이 붙어야 요게 연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연료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숯을 충분히 탈 때까지 요게 연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숯이 모아져야 불이 서로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더 잘 타게 됩니다. 숯의 요 검은 부분이 거의 다 없어지고 하얀 부분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고기를 구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기구멍이 이렇게 있죠. 공기구멍을 최대한 열어주고요. 흰닭을 이제 와인에 한번 재워서 냄새를 좀 없애주겠습니다. 전화제 하나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부장난이 참 재밌네요. 어릴 때 부장난 했던 거 생각납니다. 주불거리도 하고. 이렇게 점점 숯이 하얗게 변하죠. 흰닭을 와인에 절여주자고요. 숯이 타는 동안에. 어느 정도 닭을 좀 물로 씻을게요. 얼마 전에 대청호 갔을 때 썼던 와인이 반 남았어요. 이걸 한번 와인에 한번 재워주겠습니다. 사먹으면은 그냥 간편하고 너무나 쉽긴 한데 가정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이 숯이 너무나 진짜 고기 맛을 좋게 하거든요. 숯에 있는 좋은 기운의 에너지가 이 고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대청호 가서 먹었던 그 삼겹살도 통삼겹 제주 삼겹살도 원래 고기가 좋은 고기이기도 하지만 이 숯 때문에 맛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훈연제를 못하고 나중에는 그리들로 제대로 익혀서 먹었었죠. 다들 바빠서 오늘 아침에 일찍 철수한다니까 제가 이제 온 김에 이렇게 통닭 바베큐라도 해서 같이 먹고 철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귀찮으면 한없이 귀찮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기구를 사서 해버릇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러한 장비들이 짐밖에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훈연할 때 저는 훈연칩이에요. 이거를 물에 불려서 맛있는 향의 연기가 고기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훈연칩입니다. 불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고기를 반대로 한번 와인에 잘 이렇게 스며들었죠. 반대로 해갖고 한번 다시 또 이렇게. 이거는 웨버 전용 드림바지예요. 이거 드시고 가세요. 한번 테스트로 빨리 올라가요. 그냥 구워버리면은 금방은 구워지는데 훈연으로 한번 구워보려고.
훈연이 뭔지 아시죠? 그 연기해갖고 좀 시간 걸리더라도 익히는 거. 이제 와인에 재워놨잖아요. 통닭. 역시. 그래서 냉장고 지금 배터리 나갈까봐 따로 배터리 구해갖고 지금 밤새 냉장고를 가동시켰어요. 혹시나 저기 상할까봐. 입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찌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던. 그건 내가 올라와 있을 때 입질했나 보나. 그러니까 이게 이놈들이 보면 입질 안 해요. 아, 그거 어쩔 수 없네. 그거 확실히 그 붕어인데. 근데 이거를 먹여야 되잖아. 사람들 아침에 간다며. 원래는. 아니, 왜냐면 일찍 안 간다 그랬으면 아침장을 충분히 낚시를 하고 볼 텐데, 이거를 지금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못 먹잖아.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추를 이렇게 가로. 부회장님,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드시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아침에 일을 해갖고. 빨리 가세요. 문을 안 열면 빨리 가세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예, 완전 운전하세요. 즐거웠습니다. 예. 올라가겠습니다. 예. 또 봬요. 네. 아쉽게 같이 못 먹고 가신답니다. 화상 기록 안 되니까 요 외부에서 나온 전용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실리콘이 있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깜빡했네. 진즉 장갑 끼고 할 걸. 시추 양 사이드로 모아서. 사실 이게 낚시할 때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 대용으로도 사려고 요 이걸로 조그만한 이 덮개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큰 거를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외버를 좀 요 그릴을 좀 작은 거를 샀더니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기름바지로 해놓고요. 요 일회용인데 요 그릴을 석쇠로 이렇게 넣습니다. 아 근데 많긴 많네요. 이렇게 해놓고 와인에 절은 닭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닭의 기름은 이 기름바지 쪽으로 빠지도록 하고요. 물에 불렸던 훈연칩을 맛있는 연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숯쪽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숯쪽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요. 그럼 불완전 연소를 수대 유발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더 맛있게 타는 겁니다. 이제 숯이 좀 제대로 타야 이게 훈연제가 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주면요 연기가 이쪽으로 못 올라오죠. 연기 구멍이 이렇게 보이시죠. 구멍 요거 이렇게 맞춰주면은 연기 구멍이 싹 사라지죠. 그러면서 연기 구멍이 나올 수 있는 데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 연기가 고기에 배이고 와인에 충분히 절여서 냄새를 뺀 상태에서 연기가 그 고기에 배면서 지금 넣었던 칩의 향이 연기와 섞여서 그 연기가 고기에 배는 거죠. 그러면서 맛있는 훈연이 될 것입니다. 일단 양 사이드 공기 구멍은 열어놨고요. 지금 연기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연기는 위로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음으로써 연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고 이 안에서 그렇죠? 온도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온도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온도가 한 170도 정도에서 유지되는 게 좋다고 해요. 외부에서 발행된 책자가 있어요. 지금 온도가 150도까지 올라갔죠, 여러분들. 몸에 안 좋은 글루텐 프리 갈릭 시즈닝 보이세요? 보이시죠? 글루텐 프리 갈릭 시즈닝. 요거를 한번 넣어서 같이 맛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요걸 뿌려서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름바지 쪽에 맥주를 부어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맥주를 안 가져왔으니까 와인 남은 거 있으니까 와인을 밑에다 부어서 기름바지 쪽에 부어서 타는 것도 방지하고 한번 그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간이 좀 안 맞으면은 소금, 천연소금 가져왔으니까 와인 먹은 천일염이라고 해서
신한 갯벌 천일염인데요. 와인 천일염이라고 해서 요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 기름바지 쪽으로 이렇게 와인을 부어서 맥주 대신에, 보통 맥주하고 물을 섞어서 넣는데, 맥주 대신에 와인을 부어서 맥주 역할로 기름바지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0도 정도에 맞춰놓는 게 좋아요. 그럼 훈연칩이 물에 뿌려져 있다가 좀 물에 좀 많이 뿌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급하게 먹어야 돼서 조금밖에 못했어요. 숯이 원래는 조금 더 잘 탄 다음에 충분히 더 태운 다음에 이거 훈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잘 안 맞춰지네요. 그래서 변칙으로 이렇게 토치를 이용해서 온도를 맞춰주면서 숯의 그 타는 정도를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 그릴이 너무 미니 사이즈다 보니까 숯의 양도 한계가 있고 숯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어야지 숯의 온도가 충분히 일정하게 유지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숯을 충분히 두 시간 이상 태운 다음에, 한두 시간 이상 태운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침니 스타터가 없으니까 발화제를 이렇게 넣어서 직접 하게 되다 보니, 원래는 침니 스타터라는 통이 있어요. 통에 발화제를 넣고 그 위에 숯을 넣어서 숯을 충분히 마치 연탄불 밑불 만들듯이 이렇게 벌겋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담는 건데요. 대신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참숯보다 외부에서 나온 전용 그 숯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잘 붙고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연기도 많이 잘 나죠.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참숯만큼 그런 좋은 기운은 아닐 거란 말이죠. 시중에서 가격도 훨씬 저렴한데 저는 훨씬 더 비싼 참숯을 양주해서 장흥 참숯 가마에서 공수해서 최고급 참나무의 참숯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는 거. 이렇게 해주니까 온도가 170도에서 좀 넘어가죠. 지금 180도, 190도입니다. 아무래도 온도계가 가까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있겠고요. 밥을 빨리 먹어야 돼서 이렇게 직화로 한번 익는 속도를 좀 빨리 이렇게 식히고요. 숯이 얼마나 몸에 좋냐면요, 장흥 참숯가마에 제가 숯을 쬐고 오잖아요. 그 몸이 정말 좋아져요. 엄청난 양기를 흡수한 느낌이 들고요.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머금은 느낌이 듭니다. 몸 전체가 정말 좋고요. 피부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장흥 참숯가마 양주에 있으니까요, 검색해보시고 꼭 한번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오면요, 웬만한 중급의 삼겹살이 금겹살이 됩니다. 훈연칩을 이렇게 직접 태워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숯도 좀 키우고, 숯을 양 갈래로 나누니까 숯의 힘이 약해져요. 이 조그마한 그릴에, 이런 조그만 그릴은 양 갈래로 나눌 게 아니라 한쪽으로 숯을 몰고 한쪽으로 고기를 해서 기름을 받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약해서 변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큼 훈연은 됐으니까 직화로 바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시도할 때는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차콜이라고 전용 숯이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이용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먹어야 되니까 이 기름바지를 빼버리고요, 그냥 바로 직화로 가겠습니다. 숯을 다시 가운데로 모으고 모아줘야 불이 살아요. 우리 사람도 에너지가 서로 모아지면은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상상과 명상과 기도도 같은 내용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면 더 커집니다. 우리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가 돼 있죠. 한번 뒤집어 볼까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아, 훈연이니까
오히려 밑이 안 타고 위가 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끌어줘야겠어요. 세미로 훈연과 직화의 중간으로 먹어보겠습니다. 훈연으로 시작해서 직화로 마무리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슬슬 모아놓으니까 힘이 훨씬 더 좋아지죠. 정말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죠? 정말 맛있을 겁니다. 안에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안에까지 제대로 익을 수 있도록 가위로 골고루 안에까지 익어야 되니까 가위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안 해도 많이 익었죠? 덮어주면 어차피 껍질은 타도 상관없는 게 껍질은 이제 벗겨내면 되거든요. 덜 익었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완전히 익으려면 이렇게 덮어서 반대로 해주겠습니다. 글루텐 프리 갈릭 시즈닝을 이 통닭 안쪽에도 뿌려주겠습니다. 이 양념이 강하지 않고 냄새도 잡아주면서 아주 맛있어요. 아, 냄새가 정말 죽입니다. 냄새가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고요. 한번 연기로 한번 해줘 볼까요? 이렇게 닫아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죠. 오, 연기가 엄청나죠. 아, 자고 있으니까 깨워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쪄 죽어. 어우씨. 이걸 내가 왜 벗고 안 하고 더워 죽겠는데 이걸 입고 했어. 얼마 열심히 했으면. 이제 더운 줄 알았네. 담배 이번에 끊자니까요, 진짜. 제발 부탁이야. 나 담배 냄새 무지하게 싫어해. 아, 그러세요? 예, 나를 위해서 끊어줘요.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저기 공약을 해갖고. 내가 둘이 끊어, 담배 끊어버릴게요. 와, 잠이 안 깬다. 먹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먹이는 거 같아, 내가. 아니, 잠이 안 깨서 그래요. 그러니까, 잠이 안 깨면 막 먹기가 싫지. 아. 눈 뜬 지 5분 만에 다 그래. 정신적 차리. 아니, 일부러 더 자기끔 한 거야. 미리 깨워놓으면은, 나 도와달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 아. 그렇다고 이거 저기 뭐. 열을까요? 언제까지 칠 거야. 예. 네. 시즈닝까지 발라놨어. 와. 여러분들 지금 두 분이 잠을 못 깼어요. 그래도 비몽사몽간에 먹긴 먹어야 돼서 여러분들 이제 대리만족으로 드시고요. 파김스랑에서 먹겠습니다. 입질을 한 번도 없었어요? 대리사님? 내가 오자마자 입질했다는데 자르는 것도 비몽사몽이야. 여러분들 파김치에다가 소시지에다가 양파에다가 시즈닝을 뿌린 와인 숙성된 제대로 된 참숯 바베큐 통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리 먼저 자르고요. 안에 익었는 지 확인해 드릴게요. 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육즙이 곧 들고 계세요. 죽이네요. 와, 이거 저력 있게 저력이 먼저 드셔야 되겠어요. 포텐셜 저력이. 이거 닭다리 하나 뜯고 삐약삐약 하시자고요. 쇽, 입으로 쇽. 네, 감사합니다. 예. 발사. 저는 나를 거기 때문에 날개를 먹겠습니다. 예, 다리는 이제 저렇게 또 다른 오른팔. 또 왼팔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오른팔. 예전에 자양발 내가 오른팔로 얘기했거든, 방송에. 그럼 방송에서 왜 오른팔이 두 명인 줄 그래. 또 다른 이란 말을 해줘야 돼. 드셔보세요. 네. 맛이 어떤가. 여러분들 딱 보기에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앞뒷면 완전 시즈닝 해갖고 제대로 그냥 갈릭프리로 몸에 좋은 거. 이거 갈릭프리 시즈닝도 이거 되게 8만원인가 9만원인가 공세에 왔어, 미국에서. 또, 여러분들 이거는 와인 먹은 천일염입니다. 신안 앞 갯벌에서 잡은. 아,
떨어질 뻔했다. 어, 아깝다. 이따가 촬영 안 되지. 드신 소감 한 말씀. 여기 캠핑 전문가께서 먼저. 어, 간이 좀 안 맞다. 이거 소금 찍어도 돼요. 여기하고. 좀. 어, 새치 효로 표현할 수 없는 맛? 에이, 영혼이 없어. 립서비스 같아. 아, 사실은 눈 뜬 지 5분 만에 지금 목으로 닭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감각을 못 느끼고 그냥 목으로만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저만 먹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시즈닝을 적게는 게 짤까봐. 근데 안 짜네. 차에 숯도 싣고 다니세요? 네. 이거 장흥 참숯가마의 숯. 오리지널 참숯. 진짜. 시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참숯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 팔고 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퍽퍽한 이 닭가슴살이 정말 금살이 되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라면 끓여 먹었을 때 파김치는 라면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번 영상에는 라면이 없습니다. 쯔양을 소원을 못하겠어요. 난 진짜 나중에 쯔양을 소원해보고 싶어. 얼마나 많이 먹나. 눈앞에서 보고 싶어. 원래 이용도예요. 아, 손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나 계속 들고 있었는데. 역시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캠핑도 그죠? 공기가 통하는 구멍도 맞는데 보통은 이렇게 들고. 아, 날카롭게 손을 들고 있었어. 무식하게. 왜 이상을 못했을까. 그렇게 해야 위에 그릴이 불에 안 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보세요. 캠핑 전문가께서. 맥가이버께서. 여러분들 아침에서 고기가 안 먹혀요. 소세지를 먹겠습니다. 저는 해놨죠? 원래 저도 아침을 안 먹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열해서 바싹 익혀야 되는데 타는 걸 싫어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바싹 못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좀 들이었어요? 걸렸다기보다는 맛이 없어. 그냥 찐 거 같아. 아, 닭은 처음이세요? 여기서 도대체 조리하시는 게? 한 번 했었죠. 근데 그때는 내 스타일을 하더니까 바짝 익혀버리니까 안에까지 맛있더라고. 이게 맛없어. 사실은 가슴살 같은 부분은 닭 살의 격이 있잖아요. 그 결의 반대 방향으로 칼집을 내준 다음에 올리고. 아, 그래서 이게 안에 익은구나. 근데 아예 그냥 저번에 태워버렸거든. 하면서 계속 자르면서 태웠어요. 왜 그랬냐면 닭 다리의 두께랑 닭 가슴살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시멜에서 정말 안 먹혀갖고요. 닭을 조금 더 바싹 익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오늘은 그냥 요거 못 먹으면 요거 먹고 소시지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소시지 먹방으로 끝나겠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완벽한 것보다 엉성한 걸 오히려 좋아하는 것도 있더라. 구독자들이. 그렇죠. 완벽하게 해버리면 TV를 봐버리지. 근데 아쉬운 게 왠지 올라오면 입질할 것 같은데 해야 되잖아. 딱 오니까 입질했다네. 찌가 그냥 엄청 솟아있다네. 그냥 제가 할게. 직화를 먹읍시다. 불을 그냥 직접 지져버리면 돼. 네, 그렇게 해서도 먹던데 사람들. 네, 제가 할게요. 어, 풀었습니다. 이렇게 터져야 돼요. 아... 원래는 숯불에 익어서 이렇게 터져야 돼요. 숯불을 익었잖아요. 그게 나. 이렇게 터져야 돼요. 숯불에 딱 하면 이렇게 터지거든요. 솔직히 기름 묻어갖고 지금 이게 저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라봐. 먹어야지. 네, 그건 저기 핫도그인데 그거는. 여기 밀가루만 부르면. 일단 노래 한 곡 하시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제 거는 제 걸로 없네, 형. 근데 조금 안에가 덜 익었다. 근데,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걸린다고. 포치로 찢어버리면 겉은 익는데 속이 덜 익어. 아, 방송 해야 돼. 앉으세요. 건배 한번 하고 먹어야지, 그래도. 이거 해도 돼요? 도원의 결의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한 변리사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소세지입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싶지만 조금은 참아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은 거짓말입니다. 도원 결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조금 더 익혔어야 돼요. 그 퍽퍽하고 좀 더 익히 저기 여러분들 오늘 저기 통닭은 별로고요. 이게 더 맛있네요, 확실히. 어우, 짜!
이게 육즙 왜 이렇게 짜? 터집에서 육즙이 다 나왔어야 돼요. 구우면서. 그럼 좀 덜 짤까? 훨씬 덜 짜죠. 원래 육즙이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우 짜. 왜 이렇게 짜지? 근데 아무것도 안 묻혔는데 이렇게 짜냐? 소금 하나도 안 묻혔는데. 수입인데 제일 좋은 건데. 어우 짜. 이 국물이 짠 거예요. 쩔어지는 국물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닭을 먹을 때 소금을 찍지 말고 소세지랑 섞어 먹어라. 그렇지. 이거 무지하게 짜네요, 여러분들. 저 짜서 못 먹겠어요. 소세지 한 입 먹고 닭 한 입 먹으면 돼. 청담 에스지제스트 수입품을 제일 비싼 거서 사왔는데 맛이 영 아니네요. 아니 맛은 나쁜 건 아닌데 짜. 간만 맞으면 소세지를 맛있... 어제 삼겹살이랑 같이 꿀 걸 그랬네. 그렇지. 별사님 죄송한데 다음부터 이건 사지 마셔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비닐이 식용비닐. 그럼 소세지는 다 안 좋은 거네요. 비닐이 왜? 이게 식용 비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구울 때 불만 되면 바로 터졌던 게 비닐이에요. 쫙 하고 갈라지는. 그럼 소세지는 게...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소세지 중에서 진짜 오리지널 소세지는 그러니까 대창이나 소장으로 만든 소세지가 있어요. 그건 껍데기가 없다. 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저희는 캠핑 가서 이거를 소세지를 구워 먹으면 이렇게 구워가지고 얘를 벗겨버려요. 아, 진정 말씀하시면 다 먹은 다음에 그래. 이게 보시면 비닐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먹은 다음에 이렇게 얍삽하게 자기만 벗겨먹고요. 토해낼 수도 없고요. 이거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윤정이 원래 이렇습니다. 아셔야 돼요. 모르면 바보 돼요, 저처럼. 그럼 수제 소세지나 이런 좀 가능하겠네요. 네. 수제 그런 거. 아휴, 또 언제 다 이거 싸나, 지금. 나 사고 나갖고 소세지 고르는데 수제 소세지 고르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있는 거 집어왔거든. 아.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 네, 여기 파김치가 더 맛있어. 실패입니다. 진짜 실패고요. 앞으로는 그릴이 작으니까 양 사이드로 이걸 몇 안 되는 소스를 나누니까 떨어져갖고 열이 약해. 한쪽으로 몰고 그릴이 작으니까 한쪽으로 몰고 한쪽으로 고기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고기도 좀 잘랐었어야 되고요. 원래 인생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차코 스타트 차코를 걸어놓고 토치 붙여놓고 나머지 양파도 꺼내고 이제 준비하다 보면 차골 불 붙어요. 그럼 또 숯 깔아놓고 구울 준비하다 보면 딱 온도가 올라와요. 여러분들 이제 먹방 여기로 끝이고요. 이제 철수해야 됩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철수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 영상은 이거로 끝나는 거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저력TV 화이팅 언제나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거의 끝날 무렵에 지금 잠이 깼어요. 아 다음에는 이제 좀 활성화됐습니다. 다음에는 밝은 정신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제 잠이 깨네. 아, 한숨 더 잘까? 어때요? 난 솔직히 제일 안 질리고 먹는 게 이거야. 잠이 깨 불러만 했더니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 딴 거 먹으면 좀 질려. 본인 입맛에 맞는 게 있어. 하나만 개이차도 좀 먹다 보면 질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 그렇게 가면 온도가 다 안 돼. 중립도로 세워야 돼. 자세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저력이 없어. 자동 없어요? 있어. 근데 자동은 또 그 손맛이 안 나. 그리고 야외 나오면 이렇게 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 누르고 바닥이 일단은 튼튼하게 해갖고 돌려야 돼. 아 역시 포밍. 내가 보니 맥가이버야. 못 찾는 게 없어. 아우 저도 뭐 캠핑 백패킹 뭐 낚시 등산 근데 공 가지고 하는 건 못해요. 농구 볼링 축구 농구 야구. 그러니까 신은 공평한 거라니까. 맞아. 골프, 그래서 골프를 안 쳐요. 커피 먹방으로 대신 대가겠습니다. 바닥에 놓으셔야 돼요. 뜨거운 물을 부을 때는 혹시 손에 흐를 수도 있으니까. 알라딘의 유슬램프로 커피 먹방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손길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을 갈았고요. 이 테두리, 처음에 이제 테두리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잘 들으셨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이렇게 한답니다. 테두리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뽀글뽀글 끌어올라요. 예. 기포가 생기면서 뽀글뽀글 끌어요. 네. 테두리부터 먼저 한 다음에. 아직도 지금 물이 안 들어간 데가 되게 많아요.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여전히 보입니다. 뜸을 들이고요. 뜸을 싹 들이고. 뜸을 들이고. 예. 여기,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만 보여요. 이게 이제 커피가 신선하면 이 크림이 이게 많이 올라와요. 어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크레마. 예. 커피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새거 바로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선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계속 끓으면서 이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뽀글뽀글 끓잖아요.
ASMR. 마치 우리 뽑기 할 때 소다 넣었을 때 부풀어 오는 것처럼 같아. 이게 이제 이거 한번 맛들이면은 사실 믹스 못 먹죠? 믹스 먹으면 텁텁해져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찝찝해 목이.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제대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정말 인생도 숙성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후다닥 먹어버리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아랫배 보세요. 저력의 아랫배는요, 천하를 삼킵니다. 똥배 죽입니다. 예, 보이나? 들이대. 와. 임신 3개월. 최소. 어때요? 내 배는 8개월인데. 얼핏 딱 보면 이렇게 살찐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얼굴이 작으니까. 벗겨놓은 사람들이 기겁해요. 쪽기로 가린 거네요. 네. 인정합니다. 원래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속성으로 빨리 먹기 위해서 빨리 한 거랍니다. 저도 못 기다리겠어요. 이 정도 내리면. 아 맛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천천히 내려가네 물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돌려주는 이유는 대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밑에 커피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다이렉트가 아니라 이 동선을 이제 연장시키는 거네. 네. 그러니까 대류 커피 가루들을 나사 저기 하듯이 커피 가루들을 물 속에서 굴려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벽면에 커피 붙는 거 보이시죠? 네. 나는 그게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최대한 커피가 밑으로 가라앉아야지 최대한 물을 많이 통과시켜 갖고 맛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네. 위에 맨 위에 붙는 거는 커피 콩의 껍질들이 위에 붙는 거고요. 이제 물이 점점 빠지면 이제 알맹이 쪽으로 보일 텐데 알맹이 중에서도 이제 미세 입자 알갱이만 먼저 붙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물 다 빠지고 쳐다보면은 굵은 알갱이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저는 완전히 날밤 샜고요. 두 분은 한 두 시간 잔 것 같은데. 야, 근데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낚시도 아니고 통닭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커피예요. 보면 얘가 지금 물이 도는 게 보이세요? 물이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안에서. 그러네. 네. 자체 대류네. 그 온도차 때문에 그럴까?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면은 관성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금방 관성이 죽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신기하네. 아니요, 고인 물에 젓가락으로 확 젓고 젓가락 빼보세요. 한참 돌아가잖아요. 똑같은 물. 마치 팽이 쳐놓고 이렇게. 소맥 탈 때 소주 맥주 갖고 젓가락 확 돌리잖아요. 젓가락 빼도 얘는 한참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과학이네요. 커피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친데만 과학이 아니에요. 정석이 효과. 너무 조금 준다. 먹고 떨어지라는 거네. 조금만 더 넣어. 그렇지. 인간적으로 이러면은 저 계속 맥시만 먹어야 되는 거지. 레스 베이비. 아, 제 거 더 가져가세요. 아, 됐어 이제 됐어. 건배. 여러분들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의 또 다른 도원결이. 건배. 10만 가지요! 아 무슨 1000만 가야지. 10만. 아, 1000만? 나는 글로벌 1억 갈 겁니다, 여러분들. 루크라. 내가 왜 지금 15개국 자막을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만, 기생충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맛 어때요? 역시. 이 탄자리와 그 특징이. 물에 탄 맛이 확 올라와요. 진짜네, 그러네. 네. 어제하고도 다르네. 근데 에티오피아는 좀 더 순하고 부드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쪽으로 이제. 근데 상대적으로 에티오피아가 싸요. 근데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본인 입맛에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입니다. 맛있네요. 제가 만들어 먹은 것도 다릅니다, 맛이. 이따가 청소하는 거는 나 핸드폰으로 찍어줘. 내가 치울 테니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조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 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